사람이 고도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할수 있어. 그래서 이쪽 빨간색 쪽이 thin air. 그러니까 thin air라는 얘기는 공기가 희박하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공기가 희박해지면은 숨쉬기가 힘들겠지. 그러면은 장거리 선수는 숨쉬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숨을 이렇게 많이 쉬어야 되는 운동 경기 선수잖아. 그러니까 이 선수들한테는 별로 안 좋아. 자, 그런 게 있고, 또 고도가 올라가면은 높은 고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중력이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중력이 낮아지고, 중력이 낮아지니까 공중에 살짝 더 오래 머물 수 있어.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낮아지니까 공중에 약간 더 머물 수 있고, 어떻게 돼? 공중에 올라가야 되는 멀리뛰기 선수라든지 단거리 선수는 좋아,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를 나눠서 정리하면 돼. 이게 그 어디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은 멕시코 시티라는 데가 있어. 멕시코 시티. 멕시코 시티가 고도가 되게 높거든. 그래서 그게 한2000 몇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은 데서 올림픽을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선수인데 멀리뛰기 이제 세계 신기록을 그때 이제 가지고 있었어. 그때 뭐 8m 90인가? 아마 뛰었을까? 그 전까지만 해도 뭐 8m를 못 뛰고 그랬었는데, 이런 중력이 낮으니까 이 사람의 세계 신기록이 1970년대 세웠는데, 내가 알기로 한 20년인가 30년인가를 그 세계 신기록을 못 깼어. 오브 임폴턴스는 이게 뭐란 거냐? 임폴턴트란 것 같아. 그래서 뭐보다 더 중요한 거냐면은 then slight reduction이니까 살짝 줄어드는 거야. 뭐에 대해서? 중력이 끌어다닌 거에 대해서 살짝 줄었다는 얘기는 중력이 살짝 줄었다는 얘기지. 이거. 이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so called thin air.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소위 불리는 공기 희박이야. 근데 이것이 that is present니까 이것이 존재하는 건데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면은 높은 고도에서 존재해. 그래서 이제 present가 존재하는 이란 있댔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비록 공기가 포함한데 뭘 포함하냐면은 똑같은 비율을 포함해 산소라든지 질소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기체들을 어디에서 높은 고도에서. 근데 이게 이제 모처럼이냐 same이지 same 하고 as가 되는 거겠지. same 뭐뭐뭐 as는 그 뒤에 것만큼 똑같다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sea 레벨은 해수면 높이하고 높은 고도하고 그 안에 있는 산소, 질소, 다른 가스의 비율이 같은 거야. similar volume이지 similar volume. 그래서 이제 비슷한 공기의 그 부피에 있어서 there is less of each니까 각각이 덜 있대. 어디에서? 네가 you go higher altitude니까 네가 높은 고도에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공기의 여러 비율은 같은데 실질적으로 각각의 요소는 더 같은 볼륨에 있어 적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자, 요거는 sea level 해수면에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부피가 높아지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빨간 게 산소고 파란 게 질소잖아. 질소가 10개면은 산소가 한 2개 정도, 8대2 정도 되면은 여기서도 8대2 정도가 돼. 이 공기의 전체적인 밀도는 여기 높이에 올라갈수록 더 적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거. 이게 thin air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 공기가 희박하다. 고도가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러한 특성은 아주 크게 영향을 미쳤어. 누가에게? 운동선수들에게. 근데 운동선수들은 뭐야? 1968년 올림픽 게임에서 경쟁한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쳤대. 공기가 희박한 거니까. 멕시코 시티에서. 근데 이 멕시코 시티는 여기 나왔지만은 해발 고도가 2240m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은 거야. 그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자, 멕시코 시티에서 이 운동 선수들은 뭐 했어? Breathe more vigorously니까 더 활발하게 숨을 쉬어야 된대. 그리고 더 자주 숨을 쉬어야 된대. 뭐 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필요한 산소를 얻기 위해서. 왜? 산소가 부족하니까. 자, 이것은 일으켰는데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어. 뭐에 대해서요? 운동 선수들인데. 자, endurance event라는 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endurance라는 게 참고 견디는 건데, 여기서는 쉽게 말해서 장거리 달리기 선수를 얘기하는 거야. 이런 선수들한테는 숨을 더 많이 쉬어야 되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얘네들이 표안 좋았단 얘기야. 자, 그렇지만 그것은
어세스트니까 도움을 줘서 누구에게 숏 스프린트란 얘기는 이게 이제 단거리 종목을 얘기하는 거야. 단거리 종목들한테는 영향 그 아주 되게 좋았는데 도움을 줬는데 몸에 저장된 에너지 공급 위에서 뛰었다는 얘기는 공급을 통해서 뛰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숨을 쉴 필요가 없고 단거리에 몸에서 축적된 걸로 뛰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여기서 밥 비몬이라는 사람이 그의 세계 기록을 세워서 어디에서 멕시코 시티에서 롱점프니까 멀리 뛰기 아까 봤지만은 이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이제 세계 기록을 세운 거야. 근데 그는 서퍼드니까 서퍼는 고통을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 게 아니고 뭐가 돼야 돼? 뭐 이득을 받다가 받는 거겠지? 그래서 이득을 받다니까 피트가 되는 거겠고. 그래서 얘는 이득을 봤어요. 뭐에 대해서 살짝 감소하는 거잖아. 어디에서 중력에 살짝 감소한 거야. 그다음에 reduced air resistance니까 공기 저항이 역시 뭘로부터 from a less denser니까 그러니까 중력이 줄어들었고 그 공기가 적어지는 거지. 이거는 빨간색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less denser는 그 thin air랑 같은 말이니까 공기 저항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중력도 낮아졌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and the fact that 그다음에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야? 그의 그래서 이제 어프로치란 얘기는 뭐 이제 도움닫기야, 도움닫기. 도움닫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멀리 뛰기 전에 이렇게 달려가야 되잖아. 그런 거 갖다 도움닫기라고 그러지? 그래서 도움닫기가 뭐였냐면은 숏 스프린 그러니까 여기서 스프링이 아니고 스프린트지 스프린트 못 하놨어 이거 스프린트 그러니까 이게 단거리 달리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단거리 달리기는 아까 유리하다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이게 짧은 스프린트였고 뭐가 아니었고 멀리 달리는 것이 아니고 짧은 거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높은 고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 영작은 맨 처음에 이제 주제 문장은 맨 처음 문장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거 중요한 문장이니까 영작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최고!